어 맛있어. 어떤 좋아. 안녕하세요, 한나TV입니다. 라이스페이퍼 가지고 라페 까르보나라 파스타 만들어 볼게요. 자, 면을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달라붙지 않도록 올리브 오일에 이렇게 묻혀 놓습니다. 마늘 향을 먼저 냅니다. 타지 않도록 천천히 볶다가 페페론치노 넣고 우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까르보나라 이 소스를 넣으면 끝이에요. 껍질에 깐 방울토마토를 넣고요. 네, 준비해 놓은 라페 국수를 넣습니다. 마파산 치즈가루를 넣는데요. 저는 모짜렐라 치즈를 넣을게요. 좀 꾸덕해집니다. 좀 국물 있게 해서 빵을 좀 찍어 먹으려고 하거든요. 마지막에 블랙 올리브를 넣었어요. 예, 끝났습니다. 자, 완성했습니다. 네, 아, 향기가 끝내주네요. 네, 까르보노에다가 그 치즈를 더 넣었거든요. 와, 라페 까르보노 스파게티. 아, 진짜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어떡해, 너무 맛있어. 모짜렐라 치즈를 넣었더니 막 쭉쭉 늘어나네요. 고소해. 와, 스파게티 면하고 이 라페 면하고 진짜 너무 틀리네요. 너무 맛있어 이 라페 면이. 와, 이 까르보나라도 이렇게 하니까 너무 잘 어울리는데요.